감귀.
언덤번년 내인삼 내세렸고 오현보살 세계중지금강신신종식 속행신종도량신 수성신종수지신 수해월보고 이거 닦는 거 가져오다가 가져갔는데 아껴 열애식신상해풍 열애수호공덕
연행거 여래출리세관통 입법계 시위십만개 송경 삼십구품 원만교 공송사영신수지 소괄심시변정가 관자여시국토에 신영비로 전하불 법성을 수자성 수련성 일중일체 다중이 일주일체 다중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여시 무량원거주일념 일념적시 무량법 우세십세호상적 인불삼당 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명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너니네 인삼매중 번출여이후사이 유보입생만어공 중생수비덕이 시고행자 한번제 항상 필부덕 우연성교 차려이 비가수군 덕자량 이가라이 무심보 장엄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상 지금 화엄경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부처님께서 보리수화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올라가시고 또 수미산에 올라가니까 시방에서 모인 많은 보살 대중들이 몰려왔는데 시방의 각 대표가 부처님의 그 깊고 깊은 지혜와 자비의 그 내용을 찬탄하는데 각자 자기가 안 많지 찬탄해요. 그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한다 해도 자기가 안 많지만 이해하고 또 제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는 많지만 하고 그래요. 그 지난달인가 생일 때쯤 되면 또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되면 우리 길상거사님이 그 명필에다가 또 시도 잘 짓고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무슨 찬탄 송을 이렇게 써오는데 너무 과분하게 늘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번에는 대중들인데 읽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내가 가지고 올라가서 혼자서 몇 번 읽는데 너무 아무리 읽어봐도 과분한 거야. 그 나보다 더 많이 아나 봐.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자기 아는 만치 찬탄하는 거지. 그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뭐 아 우리 화엄 살림법회 우리가 나오신다 하더라도 각자 느끼고 알고 하는 것도 자기 신심 많지 자기 경험 많지 자기 그릇 많지만 느끼고 아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소개를 하더라도 자기가 아는 많지만 소개하는 거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 몸 받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을 누리는 것도 자기 아는 많지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라. 그래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사람의 어떤 그 본래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알고 그만치 감사하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다도 나를 더 많이 이제 죽게 놓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시라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전번에 두 번인가 세 번 벌써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늘 듣기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읽으니까 민망해가지고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방에서 모인 보살들이 자기들이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불법과 내지 부처님 그리고 불법의 깊은 이치에 대해서 이제 각각 찬탄하는데 오늘은 저기 27페이지에 여덟 번째 서북방의 진실해 보살이라. 진실해 참 불명 좋죠. 진실해 보살. 발음도 좋고 뜻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실해 보살. 이분이 이제 서북방 쪽에서 오신 보살님인데 이분이 또 이제 부처님 내지 불법 자기가 불법의 이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피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기 이제 덕택에 부처님을 찬탄한 일이지만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찬탄을 통해서 이제 또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첫째, 이시에 진실의 보살이 승부를 이력하사 보관 시방하고 이설 송환하사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과목이 요익 중생이라 중생을 요익하게 한다 이익하게 한다 하는 말하고 뜻은 같은데 요익이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요익 유정 요익 중생 넉넉할 요자야. 이익이라고 하면은 이익하기는 하는데 그 넉넉하게 이익하게 하는지 넉넉하게 주는지 아니면 뭐 적당히 줘도 이익은 이익이니까 근데 요익하면은 넉넉하게 넘쳐나도록 준다 이 말이라 넘쳐나도록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요익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잘 써요. 영수 지옥고 하야 이거 첫 구절이 아주 너무 아주 뭐라고 할까 대단한 그런 그 표현이라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아서 등문 재불명 이현정 부처님의 이름을 여러 부처님의 이름을 얻어 들을 수 있을지언정 지옥고를 받을지라도 부처님 이름은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뭐겠어요? 부처님 이름을 못 듣고 한량 없는 즐거움을 받지는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 글을 여기서 글 순서대로 새기면 제일 안 돌아가요. 그래서 끝에 뒤에 것부터 먼저 해야 돼. 부처님 이름을 듣지 않더라도 한량 없는 낙은 받지 않겠다. 안다면은 그 말이라.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면 한량 없는 낙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난 소용없다. 불수무량낙하야. 한량 없는 낙을 받지, 받아서, 받고, 부처님 이름 듣지 않지는 않으리라. 뭐, 글을 새기자면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요. 지옥고를 받더라도 부처님 이름 듣는 게 나는 좋다. 그 참. 보통 신심이 아니죠. 또 부처님 이름을 듣는다면은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데 왜 그 지옥고가 있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설사 현재 지옥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지옥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불수무량락 아주 그 별표를 쳐야 돼요. 영수 지옥고하야 등문 재불명이언정 차라리 지옥고를 받으면서 부처님 이름을 들을지언정 부처님 이름을 못 듣고는 할량 없는 낙 그까지가 나는 소용없다. 즐거움은 나는 소용없단 말이야. 부처님 이름 듣는 게 불교 공부하는 게 좋다 말이야. 한 끼 못 먹어도 화엄경 공부하는 게 훨씬 나는 보람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뭐 오늘 뭐 직장에 안 가고 오늘 돈 못 벌어도 좋다. 환경 공부하는 게 나는 훨씬 보람이 있다. 훨씬 의미가 있다. 나중에 염라대왕 만나서 누가 잘한 일인가 어디 한번 따져보자 말이야. 그 정도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 개성, 첫째 개성.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뭐 이 좋은 가을에 오늘 내려온다 보니까 단풍이 여기 금정산은 절정이 돼. 아침부터 뭐 금정산이라도 올라가고 뭐 저기 경주라도 가고 싶고 그렇겠죠. 하지만 그거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은 이제 그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럼 뭐 금정산 단풍이 좋으니까 공부하고 나서 꼭 금정산 단풍 보고 갔어요 오늘. 예. 왜냐 이 며칠 지나면 다 떨어져 버려. 단풍이 저렇게 아름답게 드니까 괜히 슬프게 생각되는 게 금년에 난 또 처음이네. 예. 저 곧 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곧 떨어질 거라는 생각. 아무튼 저기 내 손으로 그 내가 쓴 그 환경 강설 다 이제 나눠 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견디고 버텨야 되는데 그게 이제 1차 목표라 만 3년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2020년 12월인데 2021년 한 3, 4월은 돼야지 그때까지는 기다 버텨야 되는 거야. 2021년 3, 4월 정도. 그게 내가 1차 목표예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런 생각이 나. 생각은 하는 게 아니야. 떠오르는 거라. 누가 계산 전부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야. 생각은 떠오르는 거라.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어요. 생각도. 전부 자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안 할라 해야 안 해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 참 좋은 말이죠. 첫 개성. 소위 왕석에 그런 까닭에 지난날 무수급 수고하여 무수급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서 유전 생사 중은 생사 가운데 유전하는 것은 생사 가운데 유전하는 것은 불명 불문 불명고로다.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가 생사 중에 유전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지옥인지 축생인지 악인지 아수라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실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루 가운데도 악이 축생 지옥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죠. 그동안 많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돌이켜보건대 참 많이 경험해 왔어요. 그게 불법을 몰라서 그랬죠. 불법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그 경험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지옥과 같이 아귀와 같이 아스라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불법을 좀 알았다 하더라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실수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도 금방 돌이키고 후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를 때보다는 훨씬 덜하게 되죠. 모를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불법 배우는 이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의 이치를 안다는 게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제목이 요망증진 그랬어요. 망 거짓된 것을 깨달아 가지고 진을 정득한다. 진리를 참다운 것을 정득한다. 그렇죠. 요망하는 것은 어둠이 가시면은 밝음은 저절로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저기 송광사 관원전에서 경험했던 이야기 가끔 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을 켜니까 그 어둠이 순식간에